1193번이요.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값을 구하십니다. 네,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. 그럼 일단 중심,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중심은 2,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. 이게 중심. 그죠? 원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. 일단 원의 방정식을 다 구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요. 두 점 중에 한 점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r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0, 마이너스 3을 구하기.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4네. 그럼 r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요. r의 제곱은 8. 하고 있죠.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8. 근데 얘와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. y는 x 플러스 k와 만나지 않는다. 만나지 않으니까 얘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푸는 거에 좀 편할 것 같아. 모양 다 만들어놨잖아요. 아닌가? 아니면 전문가 직선의 거리를 구한다.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놓고 2, 마이너스 1 점과 얘 거리가 반지름. 반지름은 어떻게 돼? 2 루트 2의 제곱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반지름 2 루트 2의 제곱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, D는 루트 분의 절대값. 1의 제곱,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. 이렇게 쓰고요. 얘는 2. 이렇게. 이상하게 써놨어. 2 플러스 1 플러스 k 절대값은 2 루트 2다.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절대값 3 플러스 k는 뭐니 곱하기 4가 되는데, 근데 이게 같다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더 커야 돼? d랑 반지름 중에 d가 더 커야 되는 거죠. 만나지 않는다니까. D가 더 커야 된다. 이런 게 하나 나온다. 이렇게 나온다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3 플러스 K가 4.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.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4보다 크다.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. 얘는 K는 1보다 크다. 얘는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. 1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작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